큰 추위 없이 맞이한 2월의 첫날이었는데요. 내일은 다시 춥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을 크게 끌어내리면서 충북 곳곳에 한파주의보도 발표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낮아지는데요. 청주 영하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도에 그치며 이맘때 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입춘인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나타내겠고요. 추위는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공기 중 미세먼지는 모두 흩어졌습니다. 내일 충북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나타내며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크게 낮아져 춥겠습니다. 청주 영하 5도, 충주와 증평, 진천이 영하 7도, 제천은 영하 9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3도 안팎에 머물며 평년 수준을 밑돌겠는데요. 청주와 충주 3도, 제천 2도, 영동은 4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위험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7 충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